오늘 본문 말씀인 창세기 1장 1절 9절 말씀으로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세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 가운데서 특별히 모의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딱딱하게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그런데 도리도 튼튼한 기초를 놓아야 우리 신앙생활에 견고한 바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위일체라고 할 때에 구체적으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말할 때에 삼위일체가 잘못 이해가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삼위일체가 아닌 것이 있습니다. 이 삼위일체는 신이 세 가지가 서로 다른 그런 신이다 라고 불리는 삼신론 또는 삼위이체설로 불리는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보여주는 그런 삼위이체는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신이 세 명이 있는 게 아니라 신은 하나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의 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또 다른 잘못된 삼위이체의 견해는 아버지 아들 성령이 신의 세 가지 형태다. 그래서 시대에 따라서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 동시에 나타난 적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그리고 복음 시대에는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신약과 그 이후 오늘날에는 성령님이 일하신다. 이렇게 시대적으로 신이 역사를 하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잘 살펴보면 구약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나타나고 구약에도 예수님이 나타난 그런 경우들이 종종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오늘 제가 읽어드린 말씀인데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십니다. 2절 말씀에 이미 하나님의 영이 거기에 언급이 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노에게 마노아라는 그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을 통해서 유명한 삼포디라는 사람이 태어나죠. 이 마노아가 주의 천사가 나타났을 때에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기묘자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천사는 바로 예수님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이사야에 보면 기묘자라 묘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할 것입니다. 그렇게 구약에서도 이미 예수님이나 또 성령님이 나타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형태, 이것은 양태론이라고 불리는데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시대에 따라서 나타난 그런 신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어떤 분들은 삼위일체라고 그러니까 신이 세 부분이 있어서 각각 3분의 1씩 하나님 3분의 1, 아들 3분의 1, 성령 3분의 1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것도 성경적인 의미는 아닙니다. 그럼 정확하게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말할 때에 도대체 무엇이 삼위일체일까요? 우리가 보통 말할 때에 삼위일체의 의미는 삼위라고 말할 때 저기 위는 우리의 신의 인격 또 기능을 말합니다. 일체라고 말할 때 이 체라는 것은 본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은 다른데 본질은 같다. 인격은 다른데 본질은 같다. 이런 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삼위일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주장들의 구체적인 것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유일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 인격으로 존재를 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세 인격으로 존재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삼위는 동일하고 영원하시다. 그래서 아까 본 것처럼 신이 세 형태로 시대에 따라서 나타났다. 양태론이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그처럼 일시적으로 존재하고 그 다음에는 또 다른 그 신이 존재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도 이미 성령님이 나타나시고 예수님도 나타나시고 이런 삼위는 동일하고 영원하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삼위는 따라서 동일한 천연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다. 그리고 다른 기념으로 나타나지만 연합 속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말할 때는 그 위는 인격이다. 기능이 다르지만 그러나 그 본질은 하나이시다. 이게 우리가 정확하게 말하는 삼위일체설입니다. 이런 것을 말해주는 성경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누가복음 10장 30절에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예수님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3장 17절 같은 말씀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굿뉴스 트랜슬레이션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데 주는 영이신 이분을 이 주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구약의 서기관들이 필사를 하다가 여호와라는 단 같은 데 하면 그 단들을 쓰지 못하고 필경대의 피를 쓰던 그 필기도구를 놓고 가서 목욕을 하고 다시 와서 테트라브라마톤이라는 네 글자로 썼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는 바로 제 1위에 있던 아버지 하나님을 가리켰습니다. 이 주는 영이시다. 하나님은 바로 영이시다. 이 구절에 있어서 주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영을 말한다. 그래서 하나님과 성령이 동일하신 분이라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속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기쁨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순명이 운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실 때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1위의 하나님 아버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라고 했는데 이 구절을 우리가 성경 자체의 주석을 보면 요한복음 1장 1절 3절 말씀에서 이 말씀이 되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이 말씀이 이르시되 했던 그 말씀 성경에서 삼위의 하나님이 태초부터 이렇게 함께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보여주겠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0절에 창조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한 분만 되셨다면 왜 저렇게 복수의 단어를 사용하였겠느냐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삼위의 하나님으로 창조 때부터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구절이 많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할 때 그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 하나님은 하나님 창조신 신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던 하나님도 한 분이었습니다. 그들은 한 분 하나님을 믿었고 다른 우상들은 거짓이라고 분명히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은 이사야 37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마음에 요하여 주는 천하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신 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외에 다른 많은 신들, 이방인들이 숭상하는 신들, 우상으로 생각을 했고 헛되고 거짓된 것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신약에 와서 보면 예수님은 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44절에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은 보아야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향해서 가르쳐 줄 때에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그들에게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살아계시고 참으신 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 하나님은 전지, 전능, 편재하신 하나님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시고 그리고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과 하면
또 그 하나님은 선하고 사랑이신 하나님이시다.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선한 뜻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또한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럴 때에 우리가 이 하나님에게서 떼어놓을 수 없는 것은 이 하나님 속에 아버지의 속성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신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 하나님은 인격적인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격적으로 다가갈 수 있고 인격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것은 우리가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아들은 대통령에게 나갈 때에 각하라든지 뭐 거창한 호칭을 쓰지 않습니다. 그냥 아버지 그리고 그냥 집무실에 열고 뛰어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대통령의 아들의 특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 전지 전능 편재하신 하나님 능력 많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언제라도 가까이 나아가서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존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라는 것은 언제라도 만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무슨 동행 허가를 받거나 또 시큐리티 체크를 받아서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언제라도 어디서나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만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참 하나님, 사시는 하나님, 능력 많으신 하나님, 편지하신 하나님, 그렇게 놀라우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인물이 예수님은 왜 필요하셨을까요? 그 하나님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하였는데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됐을까? 그것이 우리들의 궁금함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에 이런 게 있습니다. 보는 게 믿는 거다. 어떤 것이 진짜로 존재한다는 것, 어떤 일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전에 우리는 먼저 보아야 이것을 수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조 시대에 이런 얘기를 설명하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조 시대의 사람들, 저 얘기를 도대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어떻게 설명하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뭐 친구에게 설명하는데 잠자리 비슷하게 생겼는데 무지무지하게 커 설명이 될까요? 주로 알루미늄이나 아니면 복합 소재를 써서 만드는데 길이는 70m요 폭은 80m 그리고 무게가 250톤이나 된다? 설명이 될까요? 잠자리 비슷한 놈이 저렇게 큰 것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근데 저 안에 보통 사람들이 300명을 만든다? 그게 말이나 되겠습니까? 잠자리 안에 어떻게 300명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게 하늘을 난다니까 250톤이나 되는데 하늘을 나는 그런 대상망측한 저 얘기를 인조시대에 전혀 보지 못한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비실비실하게 날아가는 게 아니라 시속 1000km로 날아간다는 거예요. 시속이라는 것도 만약에 오염되어 있을 것입니다. 뭐 말의 속도로 말할 수 있을 그런 때일지 모르겠습니다. 본 적이 없으니까 저것을 가지고 인조시대 사람에게 설득을 시켜나가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까요? 당신 아무래도 좀 이상한 사람이다. 그렇게 취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보지 못하는 우리가 믿기가 어렵습니다. 안 본 거 우리가 상상하기도 어렵습니다.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볼 수 있도록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제가 인도에 와서 깨닫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그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거리에 사는 한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먹을 거 입을 거 걱정하지 않고 산다는 거, 이게 참 하나님의 은혜다. 어떻게 해서 내가 인도에 거지로 태어나지 않고 내가 이렇게 대한민국의 청년으로 대한민국의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었을까? 그런 것이 참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인도에 와서 깨닫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여러분 이런 겁니다. 저 건포도를 먹을 때에 어떻게 실을 빼서 이렇게 말릴 수 있었을까? 그게 참 궁금하였습니다. 근데 인도에 와보니까 씨 없는 포도가 있더라고요. 한국에서 저 포도는 씨가 없는 거야 그러면 제가 믿지를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도에 와보니까 달고도 맛있는 푸른 포도가 되게 실 것처럼 보이는데 그래도 달고 또 저 속에는 씨가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포도가 열렸습니다. 여러분 저거 못 보았다면 제가 잘 못 믿을 것입니다. 못 믿었을 것입니다. 인도에 와서 저것을 경험하고 보니까 야, 씨 없는 포도도 있구나 이렇게 인정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왜 하나님이 예수님의 형태를 가지고 땅에 나타나셨느냐?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을 보면 다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이기 위해서 오셨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집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빌리라는 제자가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그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빌리라는 제자에게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를 보지 않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이신가? 그것을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그리고 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바람과 바다를 전전하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전능하시구나. 하나님이 참 능력이 많으신 분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각종 질병을 고치는 그런 예수님, 병든 자를 낫게 하시고, 한편 손마른 자를 낫게 하시고, 그런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그 옛날에도 치료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치료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현대 의학으로 못 고치는 고통을 당하고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못 고치는 병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자도 살려내시는 하나님이 능력이 바로 그 안에 있으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십자가에서 고통으로 죽어가면서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거역하는 자를 오래 참으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 같으면 저런 사람들 어떻게 한 칼에 해볼 텐데 그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오래 참으시는 예수님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은 또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우리 믿음은 자신의 경험의 한계에 갇혀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와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시다라는 것을 알게 예수님 오신 목적 중에 또 다른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1절에 나오는 저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느 날 변화산상에 올라가셨습니다. 그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냐. 이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6일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은 변화를 하셨죠. 어떻게 변화하셨습니까? 그 입은 옷이 세상에 어떤 관리하는 사람도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빛나는 그런 광채를 바라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었습니다. 거기에 바로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제자들은 보았습니다. 베드로는 정신이 없어서 우리가 여기 있는 게 좋습니다. 여기에 수막셋을 만들어서 주님 여기서 함께 삽시다 라고 예수님에게 간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가 있다고 말씀했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변화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무력을 가지고 로마를 치고 쓰는 나라가 아니라 내 나라는 사람의 심령이 변화되는 나라다. 내 나라는 근본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처럼 닮아가는 그런 나라가 정복이 아니라 변화라는 것을 예수님은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와 가치관이 다른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려는 사람들은 주님이 가르쳐주시는 가치관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 가치관은 무엇인가? 내적인 변화다. 겸손한 자가 그 나라에서는 큰 자다. 섬기는 자가 그 나라에서는 큰 자다. 이 땅에서 제시해주고 있는 가치관과는 완전히 반대가 되는 그런 가치관을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이신 또 다른 기능의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왜 필요하셨을까? 왜 성령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십니까? 네, 이게 파스칼이 한 얘기입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것 같더라. 우리가 흔히 그렇게만 알고 있는데 사실 누구보다 더 많은 얘기를 하였습니다. 파스칼이 말하기를 인간은 갈대에 불과하다라고 말하고 인간은 자연 중에서 가장 연약한 동물이다. 가장 연약한 존재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하는 갈대다. 이렇게 파스칼은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 갈대가 얼마나 쉽게 흔들리고 얼마나 쉽게 꺾여질 수 있는지 이 그림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갈대처럼 쉽게 흔들리고 갈대처럼 쉽게 넘어지고 갈대처럼 쉽게 꺾여지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저와 여러분은 갈대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머리로는 아는데 행동이 따르지를 않습니다. 순종하겠다고 결심하는데 그게 실천으로 이어지지는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죄를 이기려고 하면 할수록 내가 정말 악한 존재이다라는 것을 자꾸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을 보면 로마서 7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심각한 갈등이 자기 속에 있다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갈등이 무엇이었느냐? 그 갈등의 정체는 죄의 법이 자신을 사로잡아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음 한구석에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선한 마음이 있는데 또 다른 한구석에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는 그런 자신을 보았다는 고백입니다.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못하고 원하지 않는 악은 자꾸 행하게 되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자신에게 악이 함께 존재하고 있다. 그 안에 악이 함께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침내 한탄하면서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나는 참 비참한 인간이다. 누가 이 죽음의 육체에서 나를 구해줄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이 고백이 그냥 평범한 그리스도인의 고백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하고 나는 복음을 위하여 죽는 것도 사양치 않겠다. 그렇게 고백하였던 사도 바울. 그 신앙의 높은 수준을 가지고 나는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하기를 원한다. 그것을 알기를 원한다고 고백할 때는 그 바울 속에 저와 여러분처럼 동일한 그런 내적인 갈등이 아주 심각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위대한 사도 그 속에도
자기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함이 있다는 것을 고백한 그런 고백입니다. 자, 그러면 해결책은 있는 것일까요? 그 해결책을 로마서 7장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고백했던 바울이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면 새로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8장 1절 2절 말씀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생명의 독이 죄와 사망의 굴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구절에 두 가지 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은 바로 법칙을 얘기하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는 법칙. 한 가지 법칙은 사망의 법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 법칙은 생명의 법입니다. 이 두 가지 법을 자기가 발견을 하겠습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죄를 숨길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그 비결은 바로 성령을 따르는 데 있다 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멩이를 하나 주어서 연못에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주만한 돌멩이를 하나 들어서 연못에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빙빙 떠다닌가요? 가라앉겠죠? 왜 가라앉을까요? 답답한데 여러분이 대답을 안 하시면 더 답답하게 됩니다. 만족 인력의 법칙에 의해서 이 유고놈이 물에 가라앉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돌멩이를 나무에다가 붙들어 매어서 연못에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에는 뜨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번에는 구역의 법칙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구역의 법칙이 더 세지면, 떠오르는 힘이 더 세지면, 내려가는 그런 무게를 이겨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돌멩이가 막 가라앉으려고 그러는데, 떠오르게 하는 힘이 거기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돌멩이는, 나무에 메어 놓은 그 돌멩이는 물에 빠지지 않고 그렇게 뜨게 되어 있습니다. 돌멩이를 물에 뜨게 하는 방법. 그러면 우리는, 상치 가지고 동원을 해서 그건 불가능이다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근데 나무에다 붙들어 매면 돌멩이도 물에 뜰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까 본 그 말씀 가운데 죄와 사망의 법, 그게 생명의 성령의 법과 대조가 되어 있습니다. 죄의 법이 심각하게 우리를 사로잡아 옵니다. 죄를 이기려고 노력하는데 도저히 끊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들에게 죄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법에 다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법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법이 무엇인가? 성령의 법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로마서 8장에 좀 더 내려가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로마서 8장 10장 14절에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오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여기에 아들은 장성한 아들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성숙하여 나가면 나갈수록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인도를 받을수록 우리는 죄와 사망의 곳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자꾸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 힘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 붙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힘을 의지하여야 우리가 이 같은 죄와 사망의 돌에서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헬라어로 말하면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이것은 우리 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하여 부름을 받은 자. 원래 의미가 그런 뜻입니다. 파라라는 것이 바로 가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가까이로 얻기 위하여서 부름을 받은 자. 그게 바로 성령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성령의 그 이름이 다양한 그 기능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는 이 성령을 여러 가지로 설명하였습니다. 어떤 것을 보면 위로자라고 말해요. 어떤 것은 영호자, 연론자라고 말해요. 어떤 것은 우리를 돕는 자,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분이시다. 로마서 8장 같은 데 보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위하여 탄식하며 친히 기도하십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왜 성령이 필요했을까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 곁으로 와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언제라도 우리가 요청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그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줄 수 있도록 성령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자신이 정말 연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도움이 필요할 때에 성령님 도와주세요라고 요청하는 그런 사람은 누구나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었을까? 왜 삼위일체가 되어야 했을까? 중요한 것이 우리가 이 삼위의 하나님을 따로따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우리 인간의 지혜로 다 이해하기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삼위로 세 분의 인격으로 세 분의 기능으로 나타나신 데는 분명히 목적이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삼위일체를 정말 잘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핵심은 사랑이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을 사랑이십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사랑이라고 하면 애정, 감정 이런 것과 이 단어를 연결해줍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면에서 사람을 하려 그러면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어떤 요소가 필요할까요? 사랑한다고 할 때는 주체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는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의미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사랑이라고 말할 때는 이런 세 가지 요소가 그 속에 현장에 사랑할 수 없습니다. 짝사랑을 한다고 흔히 얘기하는데 짝사랑이 진짜 사랑입니까? 그 사람 결국은 하다가 지치거나 아니면 보복하거나 뭐 이런 곳으로 가버리게 되어집니다. 사랑을 하려면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체가 있어야 하고 대상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의미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로만 생각으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행동으로 보이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 부부 간에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부부들이 있습니다. 남편은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아내는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결혼한 이후로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을 안 했다. 그래서 이혼하려고 하는 그런 부인들이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 아시죠? 법정에 가서 재판하는 사람, 중재하는 사람이 왜 그렇게 한마디도 아니냐, 결혼하고 이때까지 왜 사랑한다는 말을 안 했냐. 내가 만약에 마음이 바뀌었으면 말했을 텐데 마음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말을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생각하고 속으로만 생각하고 있어서는 그 사랑이 끌어있는 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적어도 삼위의 하나님 안에는 이 같은 사랑이 존재하였다는 사실. 아버지는 아들을 향하여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뜻 행하는 것을 기뻐하여 내가 두루마리치게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을 행하고 왔나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사귀의 하나님 안에는 본질적으로 서로를 생각하는 사랑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더더욱 놀란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사랑이 피조물인 우리 인간들에게까지 연장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들이 나타나신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나셨습니다. 성령으로 나타나신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의 연약함을 돕기 위해서 성령으로 나타나셨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위로자로, 때로는 중보자로, 때로는 병자로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우리 곁에 와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삼위일체를 이해할 때에 그 본질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로 나타나시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그 모든 필요를 충족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야.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나는 불가능이야. 나는 변화될 방안이 필요 없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은 이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땅에 나타나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죽기까지 십자가를 지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위의 하나님 안에서 참된 사랑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터가부대지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삼위의 하나님도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우리에게 돕는 자가 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아버지로 나타나 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큰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인지, 얼마나 큰 자원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인지 그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사랑 안에서 우리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오. 아버지 하나님, 이 삼위의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표가 굳어지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